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서브노트 79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입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80페이지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다릅니다. 자,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주택 외. 이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는 판단하는 기준이 공부상 용도입니다. 사실상 용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주택 외로 분류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주택 외는 모두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 주택 외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범위 내에서 임대차인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토지, 상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79, 80페이지 박스 표 위에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면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니은에 보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상한 요율 명시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 외,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0.9%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만 상한 요율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업의 개업공개사들 게시하고 있는 걸 보면은 중개보수 요율표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는데 1번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표를 게시해놨습니다. 2억 이상인 경우는 0.4%, 2억 미만은 0.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0.9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옆에서 0.8이라고 하면 나는 0.7, 0.6, 0.5, 0.4 이렇게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중개보수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주택 외의 경우에만 요율을 명시해야 됩니다. 외자 하나 빼면 X가 되겠죠. 반가로 3번 겸용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모두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50제곱미터가 주택이고 50제곱미터가 만약 상가라면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거래금액의 산정인데 동그라미 1번 매매인데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실제 납입액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돈에다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까지 합산한 금액, 실제 주고받는 금액에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게 아니라 가령 분양가가 5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만 그런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라면 실제 돈을 1억 주고받죠? 그럼 1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금액, 중도금, 계약금, 프리미엄 들어간 돈에다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2번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의하면 120만 원입니다. 0.4%니까 상가는 0.9%니까 298, 18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것을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기 때문에 120만 원씩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가령 45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4,500만 원, 보증금 500까지 합하면 5천만 원이 나오면 그대로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될 경우, 이런 경우 지금 4,500이 되었네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70을 하면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3,300만 원에서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현업에서 따라서 이런 경우 월세가 40만 원인, 예를 들면 이게 월세 45만 원인데 5만 원만 주인한테 깎아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개업공개사가 말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5만 원 깎아주면은 바로 중개보수가 5천만 원에 만약에 상가라면 0.9% 하면 45만 원이잖아요. 5945. 월세가 45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5만 원 깎아주면 3,300만 원 곱하기 0.9 하면 얼마입니까? 3927, 3927, 29만 7천 원, 29만 7천 원이고 이거는 45만 원이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중개보수가 바로 15만 3천 원 차이 납니다. 5만 원 월세 깎아주는 순간. 따라서 개업공개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현업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80페이지 요약지 80페이지 맨 밑에 4번입니다. 동일이라는 숫자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요거는 케이스가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민법에서는 이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만 지급하면 된다고요. 매매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 가령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00만 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면 이런 경우는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수 산출 방법인데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 산출액이 있고 한도액이 있을 경우, 만약 한도액이 있다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의 맨 마지막 까만 별표에 있죠.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을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고 중개 사무소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의 적용기준에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많이 받아도 공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 1000만 원만 받아주시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1억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만 주고 9000만 원을 개업공개사가 먹어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고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가로 7번 중개보수지급식입니다. 중개보수지급식에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양가로 7번의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개보수 외에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입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인데요.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하죠. 81페이지 맨 밑에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에 있네요. 실비, 실제 들어간 돈. 이건 누구한테 받는지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영수증 교부인데 우리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2번인데 이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현업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질문 많이 하십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중개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므로 임대인이 보수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2년 살겠다고 해놓고 세입자 사정으로 1년 만에 이사를 가는 경우 그 주인이 또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면 중개보수 내야 되죠. 그 주인이 내야 될 중개보수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사자 약정으로 계약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갈 때는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 임대인이 내야 되는 중개보수를 대신 내기로 한다 하면 현 임차인이 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임차인이 거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거래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 두 개가 있는데요. 중개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입니다. 8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의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 권리금 알선, 만약에 1억짜리 상가 임대차 알선하면 1억은 0.9%죠. 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5천만 원만 받아주시고 더 받는 건 다 개업공개사님 먹어도 좋습니다 했는데 1억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 먹었습니다. 그러면 5천
90만 원 중개보수를 받았, 5,090만 원 해가지고 받으면서 중개보수가 얼마다 또는 권리금 알선대가가 얼마다 이거 명시적 규정 없이 합해서 5,9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보수 90만 원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개보수가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83페이지 지도감독인데요. 지도감독관청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는데요. 지도감독관청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2번에 보면은 지도감독관청이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이 있는데 지도감독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입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지도감독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시도, 지부, 그 다음에 매수신청,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지부, 지회,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도감독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및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는 폐지됐습니다. 종전에는 잘못이 없든 있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4번 지도감독의 방법입니다. 1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증표, 즉 공무원 신분증 및 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자, 84페이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협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4페이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